저희는 그냥 일반 동호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변두리는 그냥 일반 동호인이 아니에요. 지금 준자강 레벨에 도전하고 이게 지금 현재 생활체육계에 나와 있는 코치들 분들을 상대해야 하는 레벨의 그런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저 경기 보셨나요? 그 북한산인데 북한산인데. 모아이 강철맨이랑. 아. 네. 근데 네. 아니 일단. 그 자신감 있게 하는 플레이에 네. 오 많은 성장을 진짜 이뤄냈구나 진짜 와 그 보고 제가 민턴 드립 네. 해설을 갔을 네. 때는 어 전보다 더 좋아졌네 이 정도였다면 네. 이제 어 이번에는 네. 그 흥행상을 봤는데 네. 어, 엄청 잘하시더라고 진짜. 아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어? 나랑 우승할 만 하겠는데?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죠? 아, 그래가지고 네. 어 그랬었죠. 아. 예 그런 것도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개마진 코치가 네. 와 잘 때리더라고요 승민 씨를. 진짜 와 저는 그렇게 진짜 저는 그렇게 못 때리거든요. 아 에이. 아 근데 와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코치 네. 중에 지금 나와 있는 코치 중에 걔는 네. 스미시 스매시로는 선수급이었어. 지금 현역 선수급으로 아, 때려요. 그 정도예요? 네. 저는 원래 스매시가 강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흔드는 스타일이죠. 네, 전 흔들고 좀 원래 동작이 커서 커 보이고 아, 세 보이고 하는 거지. 저는 세지 않아요. 손도 엄청 작고 네. 전환근도 그렇게 굵지가 않고 네. 김하진 코치 전환근 아시죠? 맞습니다. 거의 다리던데요. 종아리 많아서. 네. 진짜 디스하신 그러니까, 거 아니죠? 아니요 아, 진짜로 네. 그 김하진 코치는 헬스장 가면 네. 전환근 운동만 해요. 아 그래요? 다른 근력 운동을 하고 이것만 해요. 아. 네, 그 정도로 아. 이제 진짜 제가 그 전에 이번에 대회 전까지는 네. 이길 경기와 질 경기를 제가 나눠놨어요. 아, 이 대회는 예선전 1승 1패 딱 적당하다. 왜요? 왜 나누세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내가 너무 아니까 아. 이길 수가 없다, 이거. 아,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 그쵸. 네. 네. 이게, 하,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 대진표 보셨어요? 맞습니다. 허동영 형 승리.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근데 진짜. 박민철 권태우도. 거기도 세죠. 네. 네. 저희 진짜 2패 할 수도 있고, 뭐, 1승 1패 할 수도 있고, 2승하고 올라가서 우승도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저는. 아. 그냥, 네. 어, 동료승이, 어, 잘하지. 그, 당 잘하고, 빡세지.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아. 뭐, 진다. 이번 목표가 이렇게 단정지으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경기장에 가고 아, 코트에 들어가고 네, 아, 그렇게 네 항상 좀 그러는데 네. 네 프로 파이터들도 네. 네. 분명 본인은 알 수도 있어요. 네. 선수 본인은 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 네, 내가 뭐 이게 복싱 스타일 있을 거고 무에타이 스타일, 킥복싱 네. 스타일, 뭐 그래플러, 네. 레슬링 뭐 베이스가 다양하지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막 MMA로 따지면 종합격투 들어가면 이제 그래플러가 유리하잖아요. 네. 이제 전까지 근데 이제 진다는 생각을 안 가고 진다는 그림을 애초에 만들어 놓지 않아요. 아. 네. 그럼 이제 마이크 토크 네. 뭐 하잖아요. 네. 그 트리스 토크라고 네. 하나 네. 네. 그런 거 하잖아요. 기싸움도 하고 그래서 네. 네. 배드민턴도 그런 거 있으면 아. 제가 네. 너네 뭐 다 질 준비해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처음에 동영이 허동영 선수 만났을 때 네 그 이제 언제 저번 달 박경민 선수랑 네 준결승에서 붙었습니다. 그 전 예선전에서 예선전만 통과하고 동자 다음에 저기 성원이한테 네. 딱 지면 걔네 우승 3등 딱 아 좋다 그럼 딱 좋게 회식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진짜 준결승에 힘들지도 않고 그냥 게임도 안 되게 줘버린 거예요. 오히려 동영이가 막 봐주는 느낌. 아, 저 형 의지가 없네. 그렇죠. 그런 느낌. 그래서 진짜 근데 그게 네. 보이잖아요. 네. 상대 입장에서 네. 아 어차피 질 어차피 아 내가 어떻게 이겨하면서 이게 네. 상대 입장에서 보이면 네. 마음 편해요. 아. 근데 이게 경민이도 본인도 알아. 이 정도네 형, 이 정도면 형 저희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경민이도 그때는 내가 실수해도 뭐라 안 해. 괜찮아요. 어. 진짜 재밌게. 근데 예선전에는 형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짜자 번 주에 그때는 이제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기지 못해도 뭐라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21점 중에 18점을 제가 따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그 어떻게 해보자가 아니라 이기자고 죽자고 붙었으면 네. 아 몰랐었구나 이거. 네. 그 3점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 때 그 바꿨죠. 그쪽이 18점 땄죠. 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만나니까 동재한테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네. 내가 오히려 박살낸다. 오히려 그게 네. 이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네. 지키려는 자가 네. 더 그런 게 네 그게 더 있어요. 아.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그게 항상 있습니까? 챔피언의 그게? 저도 있었는데 네. 지금 조금 내려놨어요. 왜요? 네? 왜요? 지금 너무 잘하는 코치들 너무 많아가지고. 에이 그래도 본대는 짱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동자를 정의해서 상대하겠습니다. 권태우 호동룡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 뭐 날라댕기죠. 그래서 지금. 예. 뭐. 그래서 이제 저희 내일 모레잖아요. 아 네. 그래도 이제 시간 많이 남지 않았고. 그게 뭐 드라마틱하게 바뀔 순 없고요. 네. 예. 그래서 좀 잘하는 걸 좀 시너지 효과. 맞아요. 시너지 효과. 우리 잘할 수 있게. 예, 잘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리고 뭐 역할 해도 돼요. 뭐 전이 서 있거나 그런 거. 네. 어떤 게 있을까? 약속된 플레이를 만들어 놓을까요? 아 근데 그러면 노출이 된 거니까 안 되겠고. 아 그러네. 아 그러면 안 되겠고. 동자가 또 알고 또 대체 얘 또 똑똑한 애라 가지고. 네. 난 안 돼, 임마. 저는 무리한 공격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 네. 그냥 밀렸을 때. 저 몇 번이고 말을 항상 만날 때마다도 말을 했고 이제 몇 번이고 말했지만 네. 저는 그래서 무리한 공격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때릴 수는 있어요. 네. 무리해서 때릴 수 있지만 그 오나서 다음 볼 앞 사람이 잡아주지 못한다면 만약에 뒷 사람이 무리하게 때렸으면 네. 앞 사람이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럼 뒤에서 처리해야 되니까. 네, 그런 공들 이제 그리고 그 뭐예요? 아 중간 볼을 하나 본다. 아 중간 볼. 이 개수입니다 제가.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네. 네 저는 그거에 좀 많이 예민하다든. 아 좀 엄청 중요한. 최우선 씨. 네 최우선 씨 여기는 아. 플레이 중에 한 개예요. 네. 오늘 그러면 그 연습 해볼까요? 네. 저 서브 받는다 생각하고. 네, 딱 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라고 생각하고, 네, 앞에 바짝 붙어주세요. 앞에 바짝 붙어서, 더, 아예 바짝 붙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백, 네, 준비글 잡고, 자, 거기 준비하고 계세요? 원래 준비하는 곳. 네, 원래 준비하는 곳. 자, 여기로 그, 리시브 가능하세요? 네. 해볼게요, 일단.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처리하면 제가 여기 볼 거예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다시. 다음. 그렇지. 이것만 잡아주세요. 딱 이것만. 네. 네. 다음. 그렇지. 이걸 때려주시면 좋아요. 빵. 네. 놓쳐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다시. 다음. 다음. 그렇지 그렇지. 코스 보고. 자 방금 저기로 때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앞에 있는 저의 시야에 보여주세요. 아, 그래야 콜 없이 제가 비켜요. 아, 알겠습니다. 자, 또 바꿀 거예요, 지금. 네. 자, 준비하세요. 네. 자, 땅. 오케이, 다시. 이것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놓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아, 예. 보고 놔야 돼요. 보고, 예. 네. 지금, 네, 다시 해볼게요. 자, 땅. 그렇지, 오, 좋았어. 방금 왜 앞에 놓으면 안 되냐고 했냐면 지금 서브 넣은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준 거예요. 이걸 잘 다시 자 땅 들어와야죠. 네 그 물러나면 방생 상대방 물고기를 방생한 거예요. 네 상대방을 살려준 겁니다. 네. 그럼 살려주지 마. 네, 전진했어야죠. 다시. 자. 아니야, 늦었어요. 공이 임팩트가 안 실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치면서 내가 나의 첫 의도는 전진이었지만
그 공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맞았거나 그 향하지 않았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속도가 붙어서 공이 가지 않았거나 하면 다시 수정해야 돼요 바로. 네, 그걸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무조건 들어오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자, 아. 그렇지. 네. 이런 게 무리하게 치는 거예요. 방금은 내 바운더리를 벗어났어요. 맞죠? 그러면 힘이 실릴까요? 네, 그러면 안전하게. 네. 그냥 때리는 자세만 잡아주고, 나 여기서 때릴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커트. 네. 방금 공이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상대방 준비한 곳에. 그러면 바로 공격 전환이 됐을 거예요. 방금 나는, 벤두리님은 우측으로 쏠렸고, 공은 약하게 왔고, 준장 레벨에서는 반대 여기 빈 곳으로 공격 전환이 됐겠죠. 네, 이런 게 무리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준비해, 다시. 자, 에이, 탕. 아, 방금 또 칠라 했어, 이거, 맞죠? 다시. 변수를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내가 생각한 대로 공은 오지 않잖아요. 그 준비만 잘하고 있다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왔을 때는 안전하게 다시 넘겨주고. 탕. 잡아주고. 쭉. 탕. 탕. 와, 저것도 무리 공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변드리님한테 항상 만날 때마다 얘기했던 것들이 제가 애청자로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후위에서의 무리한 공격은 없어졌다. 조금 줄어들었다. 네. 근데 드라이브, 그 빠른 볼들, 빵빵빵빵, 그리고 전위에서의 빠른 볼들, 이런 내 몸을 주체 못하고 내 몸의 스피드에 맞춰서 그냥 다 치는 공들이 너무 많아요. 박경민이면 가능합니다. 네. 변두리님이에요. 네. 다시 해볼게. 아니요. 다시요. 자, 하나, 둘, 쭉. 자, 여기 왔어요. 쭉. 땅, 땅.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네. 자, 땅, 땅. 네, 이거 가져야 돼요. 네? 이거 가져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다시. 자, 땅, 땅. 오케이. 오, 제일 좋았어요.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건 강하게 때리셔도 됩니다. 네. 뒤에 스매시든 드라이브든 푸시든. 다시 투. 자, 동작은 빨리 가져가고, 동작은 때릴 것처럼 가져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 했었잖아요. 크게요? 같은 동작. 예, 네, 때릴 수 있는 동작으로. 네. 그러니까 스텝은 천천히 가놓고 때릴 수 있는 동작이 아니라 스텝부터 때릴 것처럼. 네. 다시. 다시. 오케이. 쭉. 아, 까비. 이런 디테일 나중에 제가 하게 되면 접어둘 건데, 점프는 좋지 않았어요. 네. 땅, 땅, 땅. 오케이. 잘 봤어. 나이스. 그러니까 지금, 네, 뒤에서 잘 커버하려고. 네. 뒤에 있는 사람은 앞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아니, 죄송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 속에서 있잖아요.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자신 있게 해라. 믿는다 하지만 뒤에서는 앞 사람이 다 놓친다. 그러니까 내가 다쳐야 된다. 네. 라는 생각으로 따라다녀야 됩니다. 네. 파트너 공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앞 사람 공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내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땅. 땅. 그렇지. 땅. 땅. 그렇지. 저런 거는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네. 게임할 때는. 실제로. 지금은 앞에
이제 제가 아니라서 지금 이제 비켜주지 않았지만 저였으면 비켜줬을 거예요 말이에요. 다시 이런 거 왜 때리란 말이에요. 무리하지 않는 공격. 이해했어요? 네. 방금 이거 뭐야? 드롭. 그쵸, 드롭. 자, 아니죠, 방금 스텝을 그렇게 못 나갔잖아요. 네, 그렇게 한 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공은 천천히 가게. 네, 공은 천천히 가게 했어요. 윤혁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몇 년 안 해요? 올해 안 해요. 네? 올해 10월 24일 내일 내일 그, 준영이 안 나와요. 준영이 안 나와. 준영이는 못 이겨요? 아니 뭐 이길 수는 있죠. 이길 수 있는데 이제 뭐 열 번에서 한 번 정도 이길 수 있죠. 그냥 못 이긴다 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쉽진 않다. 쉽진 않은데 쉽진 않은데 이제 이게 저도 막 이게 누구랑 했을 때 언제나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날 컨디션도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날 경기장 상태, 환경, 이제 셔틀 이제 그런 이슈도 있을 거고 이제 그 다음 파트너와의 시너지, 상대 파트너와의 시너지 그리고 뭐 그런 것으로도 무조건 질 수도 있어요. 매번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실력차가 급격히 나지 않는 이상. 제가 실력차가 막 급격히 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랠리가 되고 변두리님이 득점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저돌적인 플레이들. 네, 그런 플레이들로 득점할 수 있는 공간도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진다. 질 확률이 높다가 맞죠. 네, 질량이 높다는 맞는데.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이긴다고 가야 돼. 그렇죠. 경기 들어갈 때는 네, 시합은 절대. 자, 가볼게요. 다시. 오, 좋았어. 근데 이거를 코스 보고 때리면 좋죠. 잘하는 애들은 그걸 코스 보고 때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냥 맛있는 거 왔다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예, 네, 다시. 그렇지. 자, 좋아요. 투. 아. 급하죠. 자, 투. 의미 없는 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넘기고 보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 공이 안 왔을 때 의미 없이 넘기고 보자 하는 공들이 많아요. 저희는 그냥 일반 동호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변두리는 그냥 일반 동호인이 아니에요. 지금 준자강 레벨에 도전하고 이제 지금 현재 생활체육계에 나와 있는 코치분들을 상대해야 하는 레벨의 그런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공이 안 왔는데 드롭을 여기다 떨어뜨리고 상대는 여기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세 무너진 거 봤으면 한 발 앞에 있었을 거고 그러면 아니죠. 상대가 이미 자세 무너진 거 보고 한 발 앞 왔을 거예요. 이미 잘하는 레벨인데 그런 자세를 취하고 가는데 쫄아서 빠져 있을까요? 네. 아빠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아빠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수정된 스텝을 통해서 또 빨리 차고 나가고 했어야 됩니다. 다시.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다시. 아, 쭉. 좋아요. 자, 하나, 네. 좋아요. 자, 쭉. 헤이. 다시. 쭉. 헤이. 오케이. 쭉. 오, 좋았어요. 아우, 다시. 오케이. 방금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다음 공을 머릿속에 미리 넣어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칠 거니?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근데 그게 확신이 되면 안 되죠. 네. 상대는 또
또 그거에 대해서 역으로 꼬아서 친단 말이야. 계속 꼬아서 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친 공이 내가 내 계산대로 내 감각적으로 도착을 그 위치에 도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준비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난 저기로 생각해서 쳤는데 쳤으니까 그 다음 내가 확신을 가져서 똑같이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항상 나도 내 감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힘이 많이 들어가서 좀 어긋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계속 해줘야 돼. 변수가 계속 생겨요. 다시. 네. 땅, 땅, 땅. 다시. 땅. 그렇죠. 다시. 이것도 조금 공을 죽였으면 좋죠. 네. 네. 근데 지금 이미 내 시야가 사라졌어요. 네. 공 쪽으로, 맞죠? 상대 위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때 잘하는 애들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공을 보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움직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맞죠? 이걸 역이용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아마 들어갈 거고. 네. 근데 들어가면서 또 들어가는 사람은 확신을 다 안 가져요. 들어가면서 드라이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땅, 땅, 땅. 다시. 자, 이런 게 아까 계속 되돌이표예요. 맞죠? 코스 아니면 무리하게 때리지 않는 선택. 두 가지죠. 자. 땅. 땅, 땅, 땅. 오. 오케이. 자.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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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다시. 자.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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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오,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아, 힘드시죠?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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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아마 이 정도가 진짜 딱 시합 템포 정도 될 거예요. 네. 이게 딱 이 정도예요? 네. 자, 백핸드 먼저. 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방금 확신을 가져버렸어요. 네. 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갈 때 벌써 힘이 빠졌어요. 이미. 템포가 죽은 상태로 갔어, 이미. 다시. 아. 아. 그렇죠. 힘드신가 보네요. 다시. 자. 아. 땅땅땅땅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야 뭐 그래도 하시려고는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좋았습니다. 네. 24일을 하기 전에 가고 좀 길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항상 우승이고요. 예. 누구랑 나가든지, 어디서 하는지, 저의 컨디션이나 이제 그런 탓 하지 않고, 예, 목표는 우승을 갖고 있고, 이제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제 압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허동영 한번 이기니까 진짜 꿀맛이더라고요. 꿀통에 꿀이 또 있는지 확인해보러 안산으로 떠나겠습니다. 동재야 기다려라. 형이 간다. 가야돼 가야돼. 조언이신가요? 네. 오 아시네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